안녕하세요. 정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플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는 그 스케치 작업을 하기 위한 평면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 공간에 좀 보게 되면 이 플랜이 지금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그런데 이 플랜의 경우도 이제 그 제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어서 했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데이텀 플랜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케치 평면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스케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플랜을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다든지 어떤 원을 그린다든지 스케치 평면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깁이나 구속 조건의 보조물로 또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제가 스케치를 여기 바닥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치수깁이라든지 뭐 구속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치수깁을 하는데 이 플랜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선택해서 치수깁을 잠깐 해보면, 자, 찍고 이 플랜과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치수깁을 좀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물론 여기에서 Y축이나 뭐 X축 요거를 선택해도 뭐 하여튼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죠. 구속 조건이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구속 조건을 그 아랫줄에서 세 번째 거를 제가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놈과 요 플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일치를 좀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플랜을 제가 이렇게 찍고 그죠? 로 넘어와서 요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던 일치를 좀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치수깁이나 구속 조건을 사용할 경우에 하여튼 선택을 해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게 되면, 자, 뭐가 있냐면 또, 자, 트림 바디로 대상물을 자를 경우에 기준면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모델링을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면,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그 솔리드 하여튼 모델링인데, 자, 트림 바디가 여기 있네요. 여기에. 그래서 트림 바디를 이용을 해서 요 저기 솔리드 모델링을 좀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트림 바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했죠, 그죠? 기준으로서 이런 플랜을 여기 흐릿하게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 플랜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이 플랜을 좀 선택을 하면 이 앞에 부분을 뭐 자를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이즈가 지금 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여튼 무한대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칼날의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 요만큼밖에 없죠. 근데 무한대의 사이즈다. 이렇게 좀 보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림 바디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죠. 자, 날라가라. 이거 기준면 이렇게 된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미러 커브가 있네요, 그죠? 선을 미러하는 거고요. 미러 피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분, 모델링의 일부분을
했던 미러 하는 거고, 미러 케오미트리 이거는 그 모델링의 전부를 했던 그 미러 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요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 그죠? 미러 피처 제가 여기다가 쉘을 이렇게 해서 두께가 그냥 5mm 놓고 좀 만들었는데, 자 스케치를 요 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만들고 합쳤습니다. 아, 합쳤어요. 그래서 자 요게 안 합쳐졌나? 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컨트롤 B 하고 마우스를 올려서 이렇게 하나의 지금 색상으로 좀 변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ESC 했습니다. 여기서 한 덩어리의 일부분인 이 원기둥을 제가 요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를 하겠다. 요쪽으로 뭐 이렇게 하나 좀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게 했던 미러 피처인데 해보도록 하면은요. 자 미러 피처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미러 피처, 미러 기오메트리 여기 있고요. 미러 피처 해서 원기둥을 미러 할 거야. 자 기준면이 어디냐? 플랜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B 하고 마우스를 올려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색깔로 변하면 이제 요건 다 이제 하나의 하여튼 몸체가 된 거죠. 자 컨트롤 Z를 해봤고, 자 트림 바디를 이용해서 제가 요만큼을 오른쪽 부위를, 물론 뭐 화살표 더블 클릭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오른쪽을 삭제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전체를 한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쓰겠다는 거죠. 미러 기오메트리 전체를 미러 하겠다 뭐 하여튼 그거죠. 여기 가보면 미러 기오메트리가 있고 미러 할 거야. 기준면으로서 이 플랜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미러를 좀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안 한 게 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네요. 그죠? 미러 커브. 그러니까 요 선을 미러를 하는 거죠. 선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죠. 이거 제가 약간 뭐 틀어놓긴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2차원 상태고요. 자 미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미러 커브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자 기준이 어디냐, 여기 했던 플랜이라는 플랜, 물론 뭐 축을 여기 Y축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플랜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던 미러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미러를 하는 데 있어서 했던 여기 대칭 선으로서의 했던 역할을 요 플랜이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데이터 플랜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플랜을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추가로 만드는 방법이 at distance가 있네요. 그죠? 여기 뭐냐면 자 물론 요거 제가 지금 다섯 가지만 좀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있는데 다섯 가지만 해도 모델링 하는데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만 했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플랜을 제가 딱 선택을 했는데 이거죠. 이거 여기 보니까 인퍼드가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하여튼 인퍼드 가지고, 자 요 인퍼드가 요 아래 것들을 거의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뭐 일로 내려오지 않아도 뭐 빗섹터 일로 내려오지 않아도 투라인 내려오지 않아도 여기 인퍼드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을 이렇게 맨 위에 거 인퍼드 선택을 하시고 제가 플랜을 이렇게 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뭐 평행 복사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보면은 at distance 뭐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평행 방향으로 원하는 위치에 여기 플랜을 하여튼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딱 보니까
플랜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모델링의 평면을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 플랜을 지금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자 아이콘을 찍고 여기 정면도 제가 찍었는데요. 뭐 뒤쪽으로 이렇게 좀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제가 바닥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플랜을 얼마든지 이렇게 추가를 좀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플랜을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델링을 한번 모델링의 면을 이용을 해서 한번 플랜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고 자 공간으로 나와서 익스트루드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고 제가 지금 요 놈을 하겠다는 거죠. 모델링의 평면을 선택을 해서 플랜을 추가하겠다 그건데 자 플랜 아이콘 찍고 요 면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것도 이제 플랜입니다. 제가 뭐 여기다 스케치 한다든지 뭐 아까 그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죠. 그거를 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여기 플랜이 있는데요. 자 여기 평면을 제가 모델링의 평면을 찍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어떤 추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B섹터라는 게 있어요. B섹터 자 요놈이네요. B섹터 그죠? B섹터 자 중간에 플랜을 만듭니다. 중간에 그래서 여기 B섹터인데 제가 여기에 플랜 찍고 굳이 뭐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려오지 않아도 굳이 여기 인퍼드에서 제가 이면하고 선택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좀 플랜이 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요면도 찍어 볼게요. 요면과 요면을 선택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면을 이용을 해서 트림 바디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플랜을 활용을 좀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목표 지점으로 어떤 뭐 복사를 한다고 했네요. 플랜과 점을 선택을 해서 플랜을 복사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 정면도에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려봤는데요. 자 여기 제가 플랜을 너 이제 목표 지점을 딱 찍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플랜을 그냥 이 목표 지점으로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좀 이 선에서 여기가 좀 대롱대롱하네요. 그래서 플랜을 좀 이렇게 좀 키워놓을까요?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제가 다시 데이터 플랜 해가지고 너 여기로 와라. 이렇게 위로 좀 늘려줄 수가 있어요. 크기는 뭐 지멋대로 좀 변하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한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또 무한대 사이즈라는 거죠. 이렇게 했던 요 플랜을 선택해서 제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서 좀 갈 수가 있다. 어떤 인원도 마찬가지죠. 너 땅바닥에 있는 거 너 여기로 와라. 이렇게 했던 원하는 지점으로 원하는 플랜을 선택을 해서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커브라는 게 있네요. 온 커브 자 온 커브는 커브의 원하는 위치에 플랜을 수직하게 이렇게 좀 만든다고 했는데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플랜을 만드는데 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을 하고 이거를 요 끝지점에 이렇게 좀 놓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중간 지점에도 좀 놓을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놓여지는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이렇게 좀 90도를 만듭니다. 90도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직선이 아니라 제가 좀 선을 곡선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이건데요. 제가 그 SP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서 플랜 그죠? 플랜 제가 아무데나 찍어도 하여튼 요 지점이 하여튼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90도가 여기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플랜을 좀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 찍고 여기 끝점에
딱 이동을 하고 끝점에 딱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다 스케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케치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빡 찍었더니 아 요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 문제가 그냥 제가 오케이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렇게 누워버린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그 X가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X축이라는 거죠. X축. Z는 아까 나를 보고 Y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럼 바로 어떻게 좀 잡으라는 거냐. 제가 스케치 할 때요. 여기 제가 평면을 딱 찍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먼저 하기 전에 더블 클릭 해보면 이 화살표는 저한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내 앞으로. 이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더 좀 복잡해지는데 그냥 반대 방향으로 보내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이거 저 선택을 했는데 Z가 뒤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 화살표 방향이 요 Z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그냥 오케이 해볼까요? 막 곤두박질 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좀 반듯이 좀 잡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데요. 자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예. 근데 Z가 절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화살표 방향을 나한테로 일단 보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딱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요거. 자, 요 놈을 딱 누른 다음에 이거를 눌러줄 거예요. 요거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X방향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지금 X가 여기죠. 여기인데 어떻게 정리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빡 찍어줬다는 거죠. 자,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요렇게 됐다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X가 나와야 된다는 거, 무조건. 그 다음에 Y방향이 지금 상측으로 오고 Z는 나를 쳐다봐야 된다. 그래야 요게 이제 가지런히 좀 놓이게 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뭐 아크를 그려서 조금 아랫부분을 좀 부드럽게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종료하고 요 놈을 이용해서 뭐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 스위벌론 가이드가 있네요. 그죠? 예, 스위벌론 가이드 이거 선택을 해서 너네가 이거를 따라가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모델링을 또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자 이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랜을 이렇게 좀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갖고 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놈을 플랜을 요 끝으로 탁 이렇게 좀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삐딱하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해보면 이거죠. 이거 보통 이제 단면도를 배치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90도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를 또 이렇게 여기가 막 각이 쭉 벌어졌잖아요. 예, 이렇게 삐딱하게 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90도보다 했더니 훨씬 더 벌어졌는데 그리고 단면도를 그리기에는 뭐 적당한 건 아니죠. 이 플랜은. 근데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런 방법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데요. 투라인이 있네요. 투라인. 자 투라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사진 플랜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경사진 플랜. 그래서 좀 그 플랜이 항상 평행방향으로만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경사지기도 막 그리고 좀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제 그 두 선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한 개의 선과 방향 요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선과 방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경사진 플랜을 만드는 거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좀 삭제를 하고 자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거죠. 요거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오케이 해서 제가 이렇게 삐딱한 선을 이렇게 좀 만드는 거죠. 자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삐딱한데 이렇게 플랜이 이렇게 딱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 네, 여기에 플랜이 경사지 이렇게 좀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선이 하나 좀 이렇게 있어야 되면 선이 예, 선. 그래서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이 플랜을 여기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이 플랜을 뭐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바닥에 있는 플랜을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플랜을 선택을 하고 여기 끝점 탁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한번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아이콘을 누르고 여기다 스케치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또 다시 하나 좀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요건 제가 잠깐 숨겨 볼게요. 컨트롤 B 숨겼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지금 판판한 거죠. 이렇게. 예, 판판한 거예요. 뭐 하여튼 책받침을 올려도 띠뚱되지 않게 이렇게 좀 판판한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다 플랜을 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플랜을 찍고요. 플랜을 찍고 하나 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위쪽으로 봐야 됩니다. 아래쪽 보면 이따 스케치 면을 잡을 때 하여튼 곤두박질 치니까 우위를 좀 놔둬야 되죠. 오케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지금 엉뚱하게 지금 생긴 거죠. 자, 뭐냐면 제가 이제 플랜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요거 때문에 요게 이제 제가 딱 여기 가운데로 갔더니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갔더니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중간점 선택하는 스냅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걸리면 안 되죠.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놈을 꺼놓고 좀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꺼놓고 이렇게 놓고 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전하게 이제 그렇게 잘못 선택될 일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언제 자꾸 꺼놓고 쓰느냐 그거죠. 그래서 요거가 살아있지만 이렇게 살아있지만 잠시 작동을 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Alt키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 얘기가 맞는지. 그래서 제가 Alt키를 뻥 눌렀다는 거죠. 예, 가운데 찍었어요. 가운데. 예, 가운데. 예, 이렇게 아무리 가서 찍어도 이게 스냅이 안 걸리죠. 그죠? 예, 안 걸립니다. 그냥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른 채로 누른 상태에서 그냥 딱 클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작업을 좀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면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케치 평면으로 이렇게 사용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X가 오른쪽, Y가 우위쪽, Z는 나를 봐요. 이게 반듯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듯이 안 된다는 건 또 뭐냐면 이거예요. 화살표가 밑을 쳐다봤어요. 밑을 쳐다봤는데 제가 스케치하고 여기 딱 누르니까 지금 이게 그냥 오케이 해볼게요. 막 곤두박질 치죠. 그냥 한 바퀴 막 뒤집어집니다. 이래버리면 모델링이 막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플랜을 만들 때 이 방향을 잘 하여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놈도 마찬가지 좀 숨겨보고 요 놈도 좀 숨겨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바닥에 있는 플랜을 가지고 왔는데 요 놈을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플랜을 너 요로 와라. 여기 빡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플랜을 선택해서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경사진 플랜을 좀 만들 수가 있고. 자, 제가 이제 여기 플랜 만들고 이제 스케치로 들어가서 선을 좀 두 개로 만들었는데 선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요 끝점하고 만나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만나가지고 좀 돼야 판판한 면이 나오지. 이렇게 되면 책받침을 올렸을 때 여기 막 띠뚱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요 선과 요 선 두 개가 있으면 그리고 책받침이 판판하게 못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요 플랜도 방금 전에 제가 두 선을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두 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안 만나면. 그래서 끝점 항상 좀 만나줘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방금 이거. 근데 이제 커브 안에 좀 오게 되면 공간에서 그릴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요걸 이용하면
끝점 딱 잡아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좀 만드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아, 물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피스 작업을 좀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되는데 이거죠. 그래서 여기 Y가 좀 보여야 돼요. Y가. 자, Y가 좀 보인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지금 Y가 안 보이면 Y가 보여야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Y가 안 보이면은 요 바닥면에 요점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점이 이게 무한대의 면이라고 했는데 이 무한대의 바닥면 그죠? 요 바닥면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여기는 찍을 수 있어요. 여기는 찍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찍는 점이 이 바닥면 어디에서인가 빡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Y가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Y가 여기에서 Y가 하여튼 보여야 지금 제대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 평행하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오케이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예, 제대로 된 거죠. 자, 상황에 따라서 뭐 Z가 보일 수도 있고 X가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다시 홈으로 가가지고 플랜을 Alt키 누른 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플랜을 좀 만들어서 좀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거죠. 아, 요거 선택해서 한 개 선 그죠? 선과 방향. 아, 자, 요겁니다. 하여튼 결과는 뭐 똑같아지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플랜을 만드는데 이 선을 선택을 했어요. 선. 자, 그 다음에 Y를 딱 누르게 되면 하여튼 아까랑 하여튼 역할 뭐 생김새는 조금 좀 다르죠. 다르지만은 이렇게 플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하여튼 스케치를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그리고 싶으면 뭐 하여튼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이거죠. 그래서 선 하나만 있어도 뭐 하여튼 되기는 한다. 그냥 이 선과 여기 하여튼 Y축을 선택을 해서 플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스케치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본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뭐 하여튼 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 온 플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네요.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플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